1700만 제곱킬로미터. 감이 잘안 오시죠? 캐나다 크기가 한 99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980만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96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토 2위권 국가들의 1.7배 면적 수준이에요. 국토 면적 5위인 브라질의 2배예요. 한반도랑 비교하면 77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서단인 칼리닌그라드에서부터 최동단인 다이오메드 제도까지 총 11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 이에 반해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 정도인데,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보다도 인구수가 적은 빈 땅의 나라 러시아. 연해주를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공산권 맹주 역할을 했었어서 우리에게 적대감이 들기도 하고. 시베리아가 있다 보니까 무언가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고. 뭐 인터넷 짤들 때문에 상남자의 나라로 느껴지기도 하는 불공국 러시아.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도 러시아라는 수수께끼는 미스터리라는 포장지로 여러 겹 싸매져서 불가사의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국제 분쟁에는 이 러시아가 항상 끼어있는 편이 많습니다. 뭐 몰도바, 트란스니트리아, 조지아와 남오세티아, 체첸 문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분쟁, 일본과의 쿠릴열도 분쟁,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문제 등등. 공산권의 맹주,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제가 러시아를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는요, 하나의 나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대륙,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국제 분쟁이라든지 다양한 나라 역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러시아의 역사와 지리를 아는 척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첫 시간은 지리, 지도 시간이죠. 참고로 러시아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국가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러시아 권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문화권, 옛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와 지도 어느 정도는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워낙 크니까는 밖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볼게요. 러시아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죠. 러시아에서 북극해로 가려면은요, 동시베리아해, 라프테프해, 카라해 등등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알아둘 바다는 지도해드리는 바렌츠해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항해가 바렌츠해 이름을 딴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바다인데, 이 따뜻한 노르웨이 해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북쪽에 있는 바다치고는 덜 어는 편이고요.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직접 항해를 할 수가 있어서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바다였습니다. 물론 18세기에 러시아가 발트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항해를 얻으면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죠. 그리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뒤통수처럼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이제 콜라 반도인데, 요 콜라 반도의 항구 도시 무르만스크라든지 세브로모르스크 같은 도시에 러시아의 북해 함대가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콜라 반도 바로 남쪽에는요, 화이트 씨, 하얀 바다, 바로 백해가 있습니다. 요 백해가 오네가호, 라도가호 등등을 지나서 러시아 서쪽에 발트해까지 운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27km 정도의 20개의 수문이 있는 좀 생각보다 긴 운하입니다. 그런데 강철의 대원수, 조지아의 인간백정, 스탈린이 강제수용소 죄수를 동원을 해서 1933년에 건설을 합니다. 이 운하 덕분에 러시아는요, 백해의 항구 도시인 아르항겔스크부터 발트해의 항구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약 4,000km의 해운 거리를 227km로 절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북해 함대라든지 발트 함대의 전략적인 운용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트해로 가다 보면 러시아 제2의 도시, 러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 과거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옵니다. 이 러시아 제국을 탄생시킨 표트르 대제가 세웠고, 실제로 그의 이름을 딴 도시기도 합니다. 이 네바강 삼각주의 늪지대에 세운 신도시였어가지고 도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도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려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보이는 바다가 바로 핀란드만, Gulf of Finland입니다. 더 나가면 북유럽의 지중해라고 말할 수 있는 발트해가 나오죠. 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뭐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발트 3국 있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덴마크가 서로 으르렁거려왔습니다. 이 발트해에는 러시아의 월경지, 그러니까 이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도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죠.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 왕국의 발원지였던 퀘네이스베르크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이름도 칼리닌그라드로 바꿉니다.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발티스크에 주둔하고 있죠. 이 발티스크는요, 러시아의 정말 몇 안 되는 부동항, 얼지 않은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러시아 서쪽에는요, 피자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프랑스 북부부터 벨기에 네덜란드를 지나서 독일 북부와 폴란드 거의 대부분을 지나서 벨라루스와 이렇게 우랄 산맥까지 북유럽 평원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양이 V자 모양, 뭐 피자 한 조각 같죠? 러시아 입장에서만 비유를 한번 하자면은 북유럽 평원에서 러시아의 현관문 같은 나라가 바로 벨러시아, 벨라루스입니다. 그만큼 벨라루스가 러시아에게는 이 어떤 동유럽 또는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벨라루스의 뜻은 실제로도 하얀 루스입니다. 러시아어인 벨로루시 라고도 불렸는데 벨라루스 정부가 수정을 요청해서 2008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중동 지리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루지아, 조지아랑 비슷한 케이스죠. 러시아 남쪽에는요, 한때 이제 위성국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권역에 몇 안 되는 꿀땅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크림반도가 있고요.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러시아 북서쪽에는 백해, 남서쪽에는 흑해. 참고로 러시아의 주류 민족과 벨로루시랑 우크라이나인들은 동슬라브족으로 같이 묶이는 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따로 아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 흑해 동쪽에는 백인들의 고향이라고 추정이 되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코카서스, 카프카스 산맥이 흐릅니다. 카프카스는 이제 러시아식이고요. 코카서스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이 코카서스 산맥 너머에 있는 트랜스 코카시아 지역에 있는 카프카스 3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을 후려쳐서 얘기를 하자면 북서쪽에 있는 조지아는 동방정교회가 종교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바로 남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불리는 고대 종파가 강세고 오른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젠은 튀르크계이면서 시아파 이슬람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약간 유럽으로 치고 아제르바이젠은 좀 아시아, 중동 아니면 중앙아시아로 따로 묶기도 합니다. 이 트랜스 코카시아 지역은 동서로 흑해와 카스피해가 있는 그냥 좁은 산악지대에 북쪽엔 러시아, 남쪽에는 튀르크와 페르시아 등등 지역 강국들이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바람잘 날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카프카스 산맥과 카스피해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흔히 중앙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름에 뭐 스탄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 특히 이 러시아와 접해 있는 나라는 이 카자흐 초원이 있는 카자흐스탄이 바로 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동쪽으로 가면은 몽골 고원이 있는 몽골이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다양한 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연방에 예전엔 소속되어 있었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랑 정치 경제적으로 좀 관련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곳 지리도 중앙 유라시아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 영상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 고원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요, 중국의 동북 삼성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라고 우리가 불리는 지역이죠. 거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러시아의 연해주가 이렇게 나오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은요,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만주와 연해주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좀 더 뭐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연해주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러시아 동쪽, 시베리아 동쪽의 바다는 당연히 태평양이죠. 북극해로 가기 전에 바렌츠해, 카라해 등등이 있듯이 태평양으로 가기 전에도 섬과 바다 등등이 있습니다. 연해주 바로 동쪽에 있는 섬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 섬입니다. 사할린 섬. 19세기부터 일본과 러시아가 이 사할린 섬을 두고 티격태격 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섬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연해주와 사할린 섬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죠. 타타르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길이는 총 600km로 좀 긴 편인데요. 폭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가장 좁은 곳이 7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할린 섬과 후카이도 사이에 이 라페루즈 해협을 지나면은 오호츠크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 우리나라 기후 시간에 배우는 그 봄에 5, 6월쯤에 오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바로 이 오호츠크해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한도전 팬들은 이제 오호츠크의 돌고래 떼죽음, 뭐 와켄누나, 와켄바디, 뭐 랩으로 친숙한 바다기도 하죠. 이 오호츠크해는 대륙, 반도, 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호츠크와 태평양 사이에는 약 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쿠릴 열도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시마 열도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국제 분쟁 지역입니다. 일본은 남쪽에 4개 도서군, 이거를 남쿠릴 열도, 남쿠릴 군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쿠릴 열도 전체가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호츠크의 동쪽에는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캄차카 반도가 있습니다. 이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구분하는 쿠릴 열도와 캄차카 반도는 지질학적으로도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화산이 만나서 이 캄차카 반도를 불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캄차카에 있는 화산군, 화산 무리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캄차카 반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요, 시베리아의 동쪽 끝이 나옵니다. 시베리아 동쪽에는 옛 러시아 영토였지만 현재는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 반도가 있죠. 이 알래스카랑 러시아 사이의 좁은 바다를 베링해협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도 쿠릴 열도처럼 열도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류샨 열도입니다. 알루샨, 알루산 아닙니다. 알류샨입니다. 이 알류샨 열도에도 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를 정말로 한 바퀴를 돌았죠. 이번에는 러시아를 안에서 한번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륙,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지역 구분은 보통 산맥으로, 그리고 지역의 중심은 강을 따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러시아 전체를 동서로 구분하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우랄 산맥이 러시아의 한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랄 산맥은 지리 문화적으로 유럽 러시아와 아시아 러시아를 구분하고요. 크게 보면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구분하고 있어요. 길이가 약 2000km에 달하는데 그것 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최고봉인 나르드나야 산의 높이가 1894m. 그러니까 뭐 한라산보다 낮죠. 하지만 구리, 철, 보크사이트, 천연가스 등등 광물 자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도 철강업 도시로 유명한 예카테린부르크가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두 번째 부인이자 남편이 죽고 최초의 러시아 여왕제에 오른 예카테리나 1세의 이름에 따랐죠. 우랄 산맥의 서쪽 유럽 러시아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러시아는 말 그대로 유럽 쪽 러시아예요. 러시아 전체 영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인구는 5분의 4, 그러니까 1억 1천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유럽 러시아만 따로 떼도 유럽 전체 면적의 약 40%, 유럽 인구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럽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당연히 수도 모스크바겠죠. 인구만 한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러시아 전체 부의 GDP의 2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만들어진 볼셰비키 정권 때부터 러시아의 수도 그리고 공산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죠. 유럽 러시아의 지리적인 장점은 뭘까요? 다양하고 긴 강이 각기 다른 곳으로 다양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볼가강인데요. 이 볼가강이 유럽, 러시아의 서쪽에서 이렇게 카스피해로 흐릅니다. 모스크바, 주변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도 볼가강의 지류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볼가강은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불가르인들이 이 볼가강에서 왔다 해서 불가리아 불가르인들이 된 거예요. 이 볼가강을 따라서 카잔, 뭐 사마라, 볼고그라드가 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죠. 모스크바 남동쪽에서 발원, 출발하는 돈강은요. 크림반도 동쪽의 작은 바다인 아조프해로, 우크라이나의 젖줄인 드네프르강도 러시아 쪽에서 발원해서 흑해로, 그리고 발트족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다우가바강, 서드비나강은 이렇게 발트해로, 뭐 리가만으로 흘러가고요. 모스크바 북쪽에서 발원하는 북드비나강은 백해로 흘러갑니다. 심지어 20세기에는요, 이 강이나 바다들을 잇는 운하도 막 건설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3년에 227km의 백해 발트해 운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1952년에는 101km 거리의 볼가강, 돈강 운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964년에는 총 1128km의 볼가 발트 수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과 운하들 덕분에 백해, 발트해, 흑해, 아조프해, 뭐 카스피해 등등 다섯 개의 바다는요, 짐을 옮겨 싣지 않아도 선박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랄산맥 동쪽의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만 드렸군요, 시베리아입니다. 유럽 국가 러시아의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굳이 서시베리아,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 시베리아가 동고서저예요. 지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서쪽은 좀 저지대고요. 동쪽으로 갈수록 고지대입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오비강이 흐르는 곳은 시베리아 저지대, 시베리아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가운데는요, 러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예니세이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죠? 몽골에서 발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 호수도 거치고요. 나중엔 북극해, 카라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은요, 러시아의 볼가강인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요, 시베리아에 있는 이 예니세이강입니다. 희한하죠? 예니세이강은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몽골의 셀렌계강 같은 지류까지 다 합치면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그리고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 그리고 세계 최북단의 도시인 노릴스크가 예니세이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니세이강 동쪽부터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긴 강 레나강 사이에는요, 중앙 시베리아 고원이 펼쳐집니다. 여기도 고원이에요, 고원. 이렇게가 그 소련의 국부 블라디미르 레닌의 이름이 레나강에서 온 남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레닌의 본명은 울리아노프고요. 레닌의 고향은 이 시베리아가 아니라 유럽 러시아에 있는 울리아노프스크입니다. 레나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인 사하공화국, 사하자치공화국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인도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의 엄청나게 큰 행정구역인데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죠. 그리고 레나강 너머에는 뭐 베르호얀스크 산맥이라든지 뭐 극동, 북동 고원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전달하고 있는 지식이 약간 투머치긴 해요. 시베리아 남부는 몽골 고원의 북쪽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얀 산맥, 야블로노비 산맥, 그리고 스토노보이 산맥이 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이 시베리아에서는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이렇게 아까 드림부르크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길이가 무려 9,300km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약 한 4만 km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구 전체 둘레의 4분의 1 수준인 거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7박 8일이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부 시베리아에는요, 바이칼 아무르 철도라는 철도도 흐릅니다. 바이칼 호수 북쪽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바이칼 아무르. 이름이 예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지도와 지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다. 백해와 발트해는 수로로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발트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린그라드가 있다. 러시아 서쪽에는 피자 한 조각과 같은 북유럽 평원이 있고, 러시아 남쪽에는 옛 소련 국가들인 꿀땅 우크라이나, 그리고 산맥에 있는 카프카스 삼국, 그리고 스탄 5국이 있고, 몽골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가 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 사할린 섬, 쿠릴열도, 캄차카반도에 갇힌 오호츠크가 있고, 그리고 베링 해협 남쪽에는 베링 해와 알류샨 열도가 있다. 러시아를 동서로 나누는 기준은 우랄 산맥이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볼가강, 돈강, 드네프르강, 드비나강 등등이 동서남북 다양한 바다로 흐르는데, 이게 운하 등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운의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우랄 산맥 돈 쪽은 시베리아인데, 오비강, 예니세이강, 레나강 등등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험해진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리, 러시아의 지도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죠. 대체 이 거대한 영토를 러시아는 어떻게 얻게 된 걸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왜잘 사는 느낌이 안 날까? 러시아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주변 나라와 분쟁이 많은 걸까? 러시아의 역사와 러시아의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여행을 다니듯이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